네, 미래지구방위대 김자림입니다. 이제 24년이 된 지도 2주가 지났는데 증시가 연초부터 계속 힘이 없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챙겨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지구방위대 수익을 책임지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한 시간 동안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쯤에 새해 일정들을 조금 브리핑을 해봤잖아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뭐 CS도 그렇고 뭐 지정학 속 리스크도 그렇고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이 되고 있나요? 뭐 일단 CS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수혜를 사실 이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많이 이제 수혜를 받죠.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 어닝쇼크 때문에 반사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좀 아쉽다. 하지만 뭐 방향성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기적으로 속도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만 총통 선거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일단 친미 성향의 뭐 라이칭더 그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반도체가 수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명확하게 뭐가 확실하게 수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은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이 어쨌든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특히 파운드리 쪽에는 조금 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이 공화당의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당원 선거예요. 나중 되면 이제 일반 이제 인까지 이제 선거 안에 프라이머리 대회가 있긴 한데 그게 사실 더 메인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제 이 선거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오면 2차 전지 또 관련 섹터에 좀 네. 시센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실적은 사실 이번 주까지는 크게 이슈가 있는 건 없고요. 다음 주부터가 메인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럼 그 다음 주까지 거의 대부분의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기아, 현대,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요 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 주 이제 19일 날이 네.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만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끝나버리면 그냥 특별하게 연장이 없어버리면 또 명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셧다운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는 변수라서 이것까지 좀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다음 주부터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나요? 삼성전자가 어닝쇼크가 와서 전망하기가 무섭습니다. 네. 제가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메모리 가격의 이 상승폭은 우리가 명확하게 팩트로 봤기 때문에 잘 가져갔을 거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많이 못 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시간은 누가 먹었나? 마이크론은 조금 먹었어요. 네. 상당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가져갔을 거라 봤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못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SK하이닉스가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련 전체 지수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망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뭐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뉴욕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23일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코멘트를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AI 관련 부분에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총 1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참고로 애플이 엑스모빌과 실적을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딱 바꾸고 한 6개월 동안 시총 1위를 하는 6개월 동안 애플의 주가가 7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뀌는 그러니까 산업의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건 시장에 이런 새로운 수급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정말 70%까지 갈 수 있다라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실적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봅니다. 국내 쪽은 조금은 상황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일정들까지 살펴봤는데 또 최근 계속해서 코스피가 많이 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것도 뭐 기승전 삼성전자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쇼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피 밸류가 하향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코스피 전체 이 기업 이익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좀 부상을 한 거죠. 원래 이제 중국 쪽에서 자본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그게 담을 수 있는 환경인데 그걸 이제 일본이 많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쪽의 수급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역시도 저는 이번 주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키는 SK하이닉스가 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또 반등 여부도 또 달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다음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 실적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고 또 국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프닝마다 한 주간의 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워낙 흐름이나 다양한 정보들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을 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라고 검색하시면요. 유튜브 라이브도 그렇고 종목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 전에 주요 섹터랑 이벤트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예고편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다룰 거다 약간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계속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섹터입니다. 2차전지, 반도체 이쪽 관련 부분의 섹터 계속 제가 팔로우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좀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여기까지도 제가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 영상도 많이 올라오니까 또 캐시메이크업 또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다뤄준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방위들을 이끌어주시는 한 분의 전문가님이 더 계시죠. 매주 이렇게 웹캠으로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남은 한 주간 전략 포인트까지 짚어주고 계시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오늘 준비했다고 하셨거든요. 먼저 김유경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브리핑부터 살펴보시고요. 이후에 전문가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영업팀 김유경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와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중국 4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밤 10시 30분에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18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어서 밤 12시 30분에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1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 초반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은 70.13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원유 비축량 증가하여 유로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하지만 머스크가 홍해 노선 중단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변동폭을 확대시키며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 예고된 한파와 재고 감소로 인해 지난주 3.392달러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천연가스 생산과 운송시설 가동 중단까지 더해지면서요. 단기 수급 우려로 가격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하지만 예고된 한파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천연가스 재고도 아직까지는 과잉 상태로 집계되고 있는 점에서 변동성은 겨울철 내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온 저하가 지속되지 않는다면요, 천연가스 가격은 이전처럼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미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콘텐츠 및 특정 주제 검색 제한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도 470달러로 높여 제시하면서 한때 373달러 선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이유는요, 리스의 수익 개선과요, 중국 광고주의 수요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왓츠앱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수익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해당 종목 매수로 상승에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을 통해서는요. 주식의 상승은 물론 하방에도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해외 선물 천연가스나 원유는요. 해외 선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 투자와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방법이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1월달 벌써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절반 정도가 지나간 상태에서 CPI가 이번에 약간의 시장이 기대했었던 부분보다 하회하는 그런 성적을 내보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잠정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약간의 이제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 대비해서 상당히 조정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에 생산자 물가가 이제 또 나왔었죠. 소비자 물가 이어서 바로 이제 생산자 물가까지 나왔었는데 생산자 물가는 그래도 이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 올라왔었던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 미증시가 상당히 크게 올라왔었던 부분은 역시나 이 3월 달의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아무래도 주요했었을 겁니다. 올해 이제 금리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올해 6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회를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금리 인하가 조금은 이제 더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늦게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산자 물가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낮게 나오게 되면서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80% 이상까지 떠올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라온 구간이잖아요. 많이 올라온 구간이고 이제 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뭐 정말 훌륭하게 실적이 잘 나왔다 생각되지 않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발 이슈들, 지금 이제 홍해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제 레바논도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중동발 긴장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워낙에 점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수치가 올라왔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 조정이 나오느냐 갈림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이슈가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나 기대감이 더 차올라야지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금리나 기대감이 차오르려면 결국에는 1월 말에 FOMC가 잘 나와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1월 말까지 시장이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말 FOMC도 긍정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발언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제 올라갔던 거를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미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반영을 빠르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낙폭이 여기에서 더 크게 뭐 상당히 이제 더 많이 내려갈 거다라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갈 종목은 계속해서 가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 급등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조정이 또 저는 충분히 새로운 종목들과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하락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또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결국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이제 또 다가오는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수익을 최대한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수익을 좀 잘 챙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이번 주에도 개별 종목 순환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분들이 여전히 약한 상황이죠. 2차전지나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새롭게 이슈가 생겨나는 종목들이 또 중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뭐 흥부석유나 그 다음에 뭐 한국석유 같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해운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오늘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윗꼬리를 상당히 크게 그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운발 이슈는 어느 정도, 중동발 이슈는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높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져나오는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 5G 종목들이 금요일날, 목요일날에 한 차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KMW,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추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모양새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빠져나온 수급들이 5G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점에서 들어간 수급을 기반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보게 되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물량이 들어간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물량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사모아가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줄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순환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는 종목은 수익을 챙겨주면서 올라갈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 싸져버린 종목들 지금 현재 물량도 살아있고 좋은 종목인데 싸져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 안 좋으니까 너무 좀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올라갈 종목들은 충분히 바닥에서 물량 잘 받아주고 있고 좋은 종목들도 물량이 살아있는 채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FOMC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CPI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결국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시장을 조금 더 이제 포트 재정비 기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까지 수익을 최대한 챙겨주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갈 종목에 더 먼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어닝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또 FOMC에도 2주 앞으로 다가온지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은 우리 연초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보기 위해서 우리 추천 종목 시간이죠. 행성 공격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좋은 종목들 많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국내 주식 행정부터 공격해볼게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도 좀 반도체 종목 들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반도체를 들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럼 반도체가 나와요. 그만큼 최근에 좀 조정, 시장 조정 주면서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 말고 제가 또 낮에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간간이 또 다른 종목들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항상 이제 저녁에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보면 확실히 흐름은 반도체 쪽으로 계속 좀 쏠리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그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이 안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줬어요. 그래서 해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인텍 플러스입니다. 아, 인텍 플러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검사 장비 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장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인지. 말 그대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 회사이고요. 주요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를 검사하는 겁니다. 일단 반도체 검사도 2D가 있고 3D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구조가 예전에 같으면 그냥 평면이면 2D 방식으로 검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D 방식이란 건 위에서 그냥 1차원으로 딱 찍어서 거기서 보이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낸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특히 HBM은 TSV라고 해서 적층을 하잖아요. 쌓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2D로는 못 잡아내는 이런 이 파티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오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결함 같은 것들이 3D로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D 검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 리즈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핵심적인 부분은 워낙 그 2차 전지 같은 건 안에 불순물이 또 있어버리면 나중에 그게 큰 화재로도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에도 좀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미세한 어떤 파티클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흔히 말해 픽셀 하나가 탁 깨져버리면 그게 나중에 점점 좀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불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지금 현재의 검사 장비는 계속 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더더욱 검사 관련 부분에 이 기술적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지금 웨이퍼 한 장에 나오는 흔히 말하면 이제 이 반도체의 가격 AS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검사에 투자는 더 많이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웨이퍼 하나가 만약에 불량이다라고 하면 그 웨이퍼를 예를 들어 불량인 걸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 다 이제 불량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웨이퍼 한 장당 날린 돈이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한 1,0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가격 자체가 ASP가 더 높아졌잖아요. 한 2,0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검사를 잘 잡아내서 불량을 계속 낮추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돈도 더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이런 쪽에서 호재성 재료가 계속 지금 있는 인텍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고난도 공정을 할수록 이런 검사 장비들이 늘어난다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다른 수혜주들도 있을까요? 제가 그 미국에 이제 온투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핵심 수혜주는 결국에는 온투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KLA, 그 다음에 그 캠텍 이런 회사들이 뭐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이 핵심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근데 그들은 너무 비싸요. 워낙 물론 기술은 워낙 좋죠. 하지만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비들만 가지고 라인을 계속 깔 수는 없어요. 네.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최적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인텍 플러스가 그걸 좀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캠텍이라든지 온투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의 수주가 집중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텍 플러스 쪽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제 이 수주라든지 신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랜드도 지금 계속 이제 단수를 높이잖아요. 네. 이번에 뭐 뉴스 나온 걸 보면 그 시안 쪽 중국 시안 쪽에 원래 이제 이거 128단 같은 거를 지금 236단으로 지금 공정 전환을 하는 과정. 역시나 이제 단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3D 검사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번에도 그 지금 그 CS에서도 밝혔잖아요. 네. HBM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도 늘릴 것이고. 내년에도 늘릴 것이다. 결국에는 HBM 라인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평택이 지금 P4 라인이거든요. P4 라인이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 지금 벌써 내부 공사 들어갔다. 네. 그다음에 4월 달이면 이제 장비 세팅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발주가 나오는 주문이 나오는 건 2월, 3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HBM 그 P4 라인은 HBM 이제 전용 라인 또
깔리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도 인텍 플러스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서 계속 흐름은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온투닝 이베이션 물론 잘 가겠죠. 괜찮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리고 좀 다른 거긴 한데 파크 시스템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자 현미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미세화 공정이 지금 계속 지금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작게 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볼 수 네. 있는 거기엔 또 결국은 원자 현미경 필요하거든요. 아. 그 원자 현미경 관련 또 종목으로도 또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것도 괜찮다. 검사를 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공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 까다로워지는 만큼 웨이퍼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계속 좀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자동차가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자동차 가격이 좀 싸다. 한 대에 한 천만 원 한다라고 하면 뭐 검사 잘 안 하고 좀 삐걱삐걱거려도 그냥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억 단위다 된다. 뭐 1억 이상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좀 검사 조금만 소리 들려도 이게 뭔가 검사도 좀 맡아보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격 자체가 웨이퍼의 가격 AS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검사는 계속 장비는 계속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검사 관련 국내외 수혜주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적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주잔고 추이 이 표를 보시면요. 여전히 좀 견조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궁금하고 특히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거든요. 이건 또 이유가 왜 이래요? 뭐 2차 순간 굉장히 친근하게 말씀하시고 왜 이래요? 순간 친근해지 방송 아닌 줄 알았어요. 순간 네, 왜 이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인텍 플러스가 2차 전지용 검사 장비 자체가 그렇게 라인업이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쪽에 검사 장비 라인업을 이제 구축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최근에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증설은 계속 진행되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에 증설 계속 이슈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도 계속 이제 불량이 나오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뭐 화재 위험도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검사 장비 쪽의 수준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도 원래 없던 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수주는 많은데 네. 왜 매출에 인식이 안 되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리드타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장비주들이 그래요. 수주를 딱 받았다고 해서 받은 시점에 매출로 인식되진 않아요. 이게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세팅을 할 때 그게 매출로 인식되거든요. 근데 주문은 해놨어요. 반도체 업체들이나 2차 전지 관련 이제 기업들이 주문은 해놨는데 이걸 이제 그래서 빨리 까라 라인에 까라라를 안 한 겁니다. 라인을 이제 까는 시점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 되지 않을까요? 2차 전지 쪽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중국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쪽에 투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준을 많이 해놨는데 일단 있어봐.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지금 반도체 수요 둔화가 있다 보니까 공장 증설을 지금 조금 속도 조절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계속 한없이 계속 그냥 미룰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2차 전지 관련 쪽에 실질적인 라인이 이제 설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P4 라인이 한 4월이면 라인이 이제 장비가 이제 입고가 돼야 되는 시점이면, 이건 역시도 뭐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텍 플러스 관련 쪽은 한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고객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야기는 해주시고 계신데 또 해외 고객사들도 꽤 있잖아요. 특히 테슬라 쪽은 도조칩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근데 이게 도조칩 관련 이슈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뭐 도조칩 쪽에서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약간 청기누설 비슷하게 뭐 뿌린 거는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 미국의 주요 그 전기차 기업의 그 이 SIP라고 해서 시스템인 패키징 관련 전문 이제 이 검사 장비를 납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는 테슬라잖아요. 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고, 테슬라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결국 도조칩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러면 도조칩 관련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IP 쪽 검사 장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조칩도 지금 TSV 공정을 통해서 적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SIP 같은 경우가 이제 칩을, 2종의 칩을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위아래를 쌓아서. 적층을 하는 걸 SIP 그러니까 패키징이라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관련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3D가 검사 장비가 필요하겠죠? 네.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를 지금 이제 테슬라랑 개발을 하는데,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어 흔히 말해 아니 땡 굴뚝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관련 이슈가 나오고 실제로 수주가 나온다면 그러면 또 한 번에 뭐 레벨업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엑스트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TSMC 쪽향 매출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매출 기대감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대한 성장성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8,1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어요. 4.42% 정도 빠졌는데 지금 바로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가격대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28,000원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1차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진짜 엄청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12,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거의 한 5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엄청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살 수가 없죠.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슬퍼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흐름은 좋은 종목, 아니, 좋은 매수 타임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았으면 절대로 이 가격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을 미스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전체적인 센티가 무너지면서 이 가격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가격대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28,000원 1차 매수 하셨으면 되겠고 추가적인 하락폭은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매수는 한 24,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한 추가적인 2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2만원은 그래도 손절 라인을 저는 좀 정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만원은 손절 라인으로 저는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차 매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지실 때는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 보면 물타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빠져나올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질 때는 두 번 정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번 정도만 더, 24,000원에서 한 번 정도만 더 하시고, 2만원에 혹시라도 이탈된다면 그때는 그냥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만원 이탈되지 않는 상황에서 1, 2차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저는 추가적인 불타기는 이 36,000원,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는 목표가는 뭐 지난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흐름은 또 업황 흐름 보고 또 더 높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텍 플러스 28,000원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가는 24,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원, 손절 라인 2만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조정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어디서 또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 캐시메이커 채널에서 제가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반지남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 열심히 역할 지금 잘하고 수행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유튜브 캐시메이커 검색해 주십시오. 네,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해외 주식 행성 공격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면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알고 있는데 AI랑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는 광 트랜시버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이 이제 가장 큰 매출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 관련 이제 컨트롤러 관련 쪽을 또 이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이름만 딱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뭔가 모르게 그 5G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5G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5G를 가지고 나왔냐? 지금 그럼 6G니까 그럼 6G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 예. 앞서 지금 우리 자리 메이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AI 시대에 트래픽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5G라든지 지금 최근에 뭐 6G 관련해서 이슈가 붙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이것도 트래픽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통신 장비 쪽에 투자는 집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한동안 지금 서버 쪽에 증설이 거의 없었어요. 네. 아, 참고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텔코 쪽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특히 우리가 아는 클라우드 관련 쪽에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좀 더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쪽 관련 신경 쓰시면 되고, 아무튼 결국에는 AI 쪽이 많이 발전하면 처리에 대한 트래픽은 늘어난다. 네. 그러면 그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데가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트랜시버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이제 일반, 그러니까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지금 PAM4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광트랜시버의 규격이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군으로 밀고 있거든요. H100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PAM4 기술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대역폭보다 두 배 이상 더 넓은 대역폭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게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광트랜시버를 그 PAM4 방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 AI 관련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늘어날수록 기본적으로 광트랜시버도 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쪽에 어쨌든 핵심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미 작년 6월쯤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결국 좀 과대평가됐었다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실적 가이던스를 봐도 주가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광트랜시버만 놓고 보면 광트랜시버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적 가이드,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도 광트랜시버 쪽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SSD 쪽에 대한, 그러니까 스토리지 관련 매출이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이게 올라오는 게 좀 더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 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SSD 관련 쪽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미중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의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실제로 근데 마벨 테크놀로지는 그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기술이 좀 제한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엔비디아처럼 못 파는 이런 그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미중 간의 이 관계 개선과 이 관계 악화와 관련된 부분에 좀 센티멘탈적인 악재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서버 증설 쪽에 굉장히 좀 부진하긴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CXL 관련 쪽 쪽에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쪽에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SD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CXL도, 물론 CXL이라는 게 단순, 이 많은 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CXL 자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요.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그 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 그 인터페이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송수신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이 뭐 CPU와 GPU와 그다음에 메모리 간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교신을 하기 위해서 전송되는 이 교신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통합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이 내부적인, 그러니까 뭐 CPU랑 GPU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D램과의 관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SSD와의 또 관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관련 쪽에서 SSD 관련 쪽의 컨트롤러는 얘가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삼성이 최근 들어서 CXL 관련 SSD도 지금 개발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D램인데 SSD도 지금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실질적인 컨트롤러의 설계는 또 마벨 쪽이 또 담당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까지도 그쪽은 분명히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SSD 관련 컨트롤러 관련 이제 이 IP 쪽에 또 이 모멘텀은 또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SSD가 이제
나중에는 CXL로 넘어가면 조금 더 좀 고부가 가치 또 IP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도 저는 좀 부각을 받을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마블 테크놀로지 말고도 뭐 국내나 해외 쪽에서 관련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는 오이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긴 하거든요. 오이 솔루션. 예, 이거 뭐 근데 최근에 이게 5G 관련 종목으로 해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마진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블 테크놀로지가 마진율이 높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마벨이 다 벌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트랜시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 솔루션보다는 그냥 마벨 테크놀로지를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관련 기업들이 좀 있지만 좀 독보적이긴 합니다. 울프스피드 쪽도 좀 관심을 좀 가질만 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마벨이 좀 거의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서 뭐 인텍플러스 관련 쪽 이야기 했을 때보다는 그냥 마벨 쪽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쪽보다는 훨씬 더 좀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마벨 테크놀로지가 또 이제 사업을 또 확장을 하긴 했어요. 자동차 전장 쪽. 네. 그러니까 전장 쪽,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 쪽 관련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쪽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감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NXP. 많이 참, NXP 관련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온 세미컨덕터에 관련 부분. 그러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 쪽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반감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전장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쨌든 반도체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점을 본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차량용 반도체 관련 쪽 매출 역시도 저는 내년부터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는 뭐 이래나 저래나 분명히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 차량용 반도체 관련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차트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65불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엄청난 갭이 좀 요 차트를 보시면 엄청난 갭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다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이제 글로벌 전체 증시가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때 이 갭을 어쨌든 메워줬습니다.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60불이라는 이 가격대는 굉장히 강력한 저는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쨌든 1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60불까지 떨어진다면 이때는 제가 보기엔 2차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벨 테크놀로지가 사실 굉장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한때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 강세를 보일 때는 엔비디아보다도 더 강력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굉장한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이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 특히 서버 쪽에 대한 증설을 한 번에 확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 대한 투자 이 감소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AI 관련 쪽에 서버가 좀 늘어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최종 목표가를 본다면 여기 이 93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목표가를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저는 55불까지는 한 번 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손절 라인은 한 45불 여기 설정을 하는데 여기는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45불을 손절가로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는 지금 구간, 그 다음에 60불, 55불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불타기는 사실은 좀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추가적인 이 저항대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처음에 우리 속된 말로 이니시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투입되는 자금을 조금 더 많이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2, 3, 4. 그러니까 처음에는 20%, 그 다음에 30%, 40%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4, 3, 2라고 해서 처음에 좀 많이 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4-3-2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처음에 이니시 머니를 조금 강하게 태워서 떨어질 때 조금씩 약하더라도 어쨌든 가는 게, 왜냐하면 추세를 치고 가면 처음에 너무 작게 사오면 주가가 반등했을 때 퍼포먼스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1차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표가는 93불까지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 현재 구간에서 매수, 2차 매수는 55불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93불, 손절 라인 45불로 잡아주셨습니다. 해외 선물 행성 마지막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 크루드오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어떤 포지션인지? 저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네, 매도 포지션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카타르가 홍해를 통해서 LNG 운송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 이 매도 포지션이라면 결국 이 리스크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루드오일 포지션을 매수로 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 매도 쪽으로 잘 갔습니다. 다행히 좋은데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또 매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매도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나왔을 때 70불을 제가 항상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70불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72불 정도 됐거든요. 72불은 이 시점에서 그러면 70불 정도를 보고 매도를 가져오냐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70불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리액션 굉장히 좀 좋네요. 순간 신이 났습니다. 근데 왜 제가 70불을 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 의외이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지금 이란이 미국의 유도선 납포를 했고, 그럼 홍해 쪽의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 쪽 이슈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유가만 보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해 쪽을 통해서 이동되는 유가, 그러니까 유류 관련 쪽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 크지 않습니다. 뭐 카타르 아까 말씀드린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유 관련 부분이 수송이 안 되진 않죠. 이동 하긴 하지만 아주 큰 물량은 아니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죠, 홍해는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를 막히면 진짜 못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하고 있는 걸 놔둘까? 그러지 않을 것 같다. 확실하게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후티 반군 쪽에서도 계속 원래는 좀 군사행동을 안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 넘었다고 생각한 거죠. 네. 적극적으로 후티 반군 쪽을 실제로 이제 지상군 공격을 했다라는 거고. 이란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확실하게 무력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거든요. 사우디랑 미국이랑 러시아가 어쨌든 유가의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율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우디는 지금까지 계속 사우디 중심으로 OPEC 국가가 감산을 했잖아요. 감산을 했는데 그 감산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감산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냐? 네.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감산을 했을 때 이득 볼 게 있을까? 그럼 여기서 더 유가가 올라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점유율만 뺏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셰일 오일이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생산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1일 원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수준까지 복귀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취임을 하고 나서는 확실하게 셰일 오일 이 생산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이 좀 반 어찌 보면 셰일 오일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 역시도 지금 셰일 오일을 계속 팔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규제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유가 역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셰일 오일 업체들이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인건비도 좀 하락을 했어요. 한때 굉장히 인건비가 높아졌을 때는 그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 트럭커들, 그러니까 이 쉐일 오일을 운반하는 트럭커들이 연봉이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한 3억대까지, 3억도 참 대단하긴 한데, 3억대까지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5억에서 3억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쉐일 오일을, 그러면 트럭커들이 저 정도까지 내려왔다, 임금이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맨, 쉐일 오일 쪽에 종사하는 업종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BP가 좀 더 높아졌겠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쉐일 오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쉐일 오일을 지금 뽑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러시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가 지금 그 이 판매 단가를 낮췄잖아요. 네. 그거 왜 낮췄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종전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종전 아니게 휴전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들끼리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휴전에 대한 조율을. 그러면 불시에 러시아가 휴전을 했다라고 해버리면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우디가 그 러시아산 이 원유와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점유율을 여기서 감산을 하면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어쨌든 러시아, 사우디, 미국까지도 생산은 늘어날 가능성,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중국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가가 여기서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크루드 오일은 저는 매도 포지션을 설정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역시 이제 중국 쪽도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시나요? 뭐 지금은 좀 살아날 기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은 되겠죠. 네.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또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썼다. 특히 지금까지 이 중국의 경기 드라이브는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경기 드라이브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 경기 드라이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인데 네. 지금 그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그쪽은 뭐 아주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 속도는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가의 수요 같은 경우도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럼 바로 가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매도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좀 불안하다 하시면 75불 위에서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75불 정도에서는 위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손절가는 저는 80불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80불이 돌파된다면 그때는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75불 위에서는 언제든지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가는 65불까지는 하방이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는 목표가는 65불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텍플러스, 마벨 테크놀로지, WTI 매도 포지션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AI, 유가까지 종목들도 그렇지만 최근 굉장히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다뤘던 이슈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지구방위대 매번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선물까지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알아가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방위대!